벽 없이 그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이와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다. 서울의 아이러니함과 뭔가 재밌는 상황들을 매일 만나서 거의 밤 새가면서까지 일과 그런 사업을 같이 준비해야 한다라는 게 야, 이게 헤드폰스다. 저희가 알바하는 게 정말 저희의 하루 일상을 담을까도 생각을 해봤어요. 엉뚱한 사진관 프로젝트가 유일하게 어떤 연령 제한 없이 어떤 그런 벽 없이 그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자, 주제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얘기와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죠. 사실 서울에서 계속 나고 자라면은 서울의 아이러니함과 뭔가 재밌는 상황들을 놓치고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경을 해서 좀 낯설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많아서 이런 주제로 언젠가는 한 번쯤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고 그래서 좋은 팀원들도 만났고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 다 막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퇴근하고 그 밤에 만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는데 매일 만나서 거의 밤 새가면서까지 그냥 일과 그런 그 사업을 같이 준비해야 한다라는 게 저희끼리는 그랬거든요. 야, 이게 헤드폰스다. 저희가 알바하는 게 정말 저희의 하루 일상을 담을까도 생각을 해봤어요. 아, 되게 사실은 얼떨떨. 네, 저희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. 분위기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어요. 약간 압박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. 면접장을 나가는데 비가 엄청 이렇게 맞아, 엄청 많이 왔어요. 왔었고 비를 보면서 네. 되게 철량했죠. 갑자기 또 인사는 또 고장 나고 막 이러고 맞아. 사람이요. 정말 많은 걸 얻었죠. 사람 얻었어요.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에서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봐주고 계속 뭔가 피드백을 주고 하면서 서로를 채찍질했죠.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멘토도 해주시고 감사드리죠.